세상 모든 부모의 교육 고민을 맛있게 풀어줄 맛깔나는 교육 레시피. 오늘도 교육 전문가 한인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함께할 선생님이에요. 아, 오늘의 주제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이게 수학인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자녀의 수학 교육에 있어서 고민이 있으신 우리 주인공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 전에 꼭 수학 교육을 미리 해야 됩니까? 아이가 학교를 가고 초중 고등학생이 되면 수학이라는 학문이 되고요. 그게 학습적으로 다가가서 너무 힘들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유아 시기에 하게 되면 놀이로 되고 학교에 가서 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수학 교육은 지금부터 필요하다. 필요하죠. 그러면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네네. 고민의 주인공 집으로 함께 가볼까요? 네. 왜 필요한지 궁금하시죠? 가르치는 부모도 배우는 아이도 모두가 힘 빠지는 수학 공부. 어렵기만 한 수학 공부가 이젠 재미있어집니다. 맛깔나는 교육 레시피 제2편 수학이랑 친해지는 마법입니다. 수학은 계산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 많이 하시죠. 하지만 유아 수학 교육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이의 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오, 바로 문을 열어요. 김철원 씨 앞치마는 어디서 구하는지. 안녕하세요. 예빈이 어머니. 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귀엽네요, 예빈이. 너무 예쁘죠? 예. 코로나가 생기고 난 뒤 집에서 수학 교육을 해보려고 문제집도 사보고 교육기관도 알아봤는데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아이한테 연산을 주입시킨다는 거는 저는 다 알고 있는 입장이고 아이는 하나도 모르는 입장에서 그게 결국은 강요와 집착으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아이를 가르칠 때 부모가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는 더 불안해지기 마련인데요. 여유를 가지고 아이를 기다리는 것. 유아교육의 기본입니다. 기다려주는 거? 네. 그럼 먼저 예빈이 어머니가 어떻게 수학을 가르치는지 관찰 카메라로 살펴볼까요? 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예빈아,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엄마랑 네. 수학 공부할 텐데 우리 예빈 준비됐어? 응. 응. 자, 그럼 저희가 거실에서 지켜봤어요. 오늘 재밌는 수학 공부를 한번 해볼까? 우리 예빈이 어머니네 시도 방법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시작할 때 수학 공부를 할 텐데 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노출하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 예빈아 여기 숫자가 굳이 공부라고 하지 않고 그럼. 딸기는 빨간색이라서 우리 예빈이가 빨간색으로 그리는 거 짝수 헐수 짝수 헐수 짝수 계속 해보자. 계속 계속 해볼까? 자, 그럼 엄마 손에 넣어줘. 난 모르겠어. 내기하자. 너, 아, 여기 담아줘, 그것도. 잘 맞춰주죠, 아이에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전문가 같은데요? 3분 그러니까. 이제 부분과 전체를 알려주고 연산도 쉽게 접근하시는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공부가 아니고 놀이처럼. 네, 장난감을 세며 수의 개념을 익히는 아이. 흔한 교육 방법이지만 전문가의 기록은 멈추지 않습니다. 엄마와 예빈의 모습을 쭉 관찰해보셨거든요. 네. 한 장을 다 채워주셨어요. 아, 네, 먼저 참 잘 봤고요, 어머니. 아, 네. 제가 보니까 보통 일반의 어머님들보다는 아주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빈이가 계속해서 즐거워하고 더 하고 싶어하고 하는 건 그만큼 어머니 역할이 잘 하신 것 같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수업을 진행하는 중에 계속해서 수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짝수, 홀수, 그리고 더하기, 빼기, 연산, 몇 층에서 몇 층 계속 수만 나오니까 그 어머님 고정관념 속에 수학은 수다 이게 박혀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럼 수학 파트에는 수와 연산이 가장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도형이나 측정, 기초자료 수집 등 많은 과목들이 있는데 그걸 조금 놓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수학 교육은 단순히 숫자를 익히거나 셈을 잘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 규칙을 파악하고 색깔이나 모양을 분류하는 활동으로
아이들은 수학적 감각과 사고력을 집에서 흔히 보는 소품들이 네. 있어요. 네네.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 네, 그럼요. 저희가 어떤 교구를 산다든지 아니면 학습지로 문제를 푼다든지 그런 특별한 준비가 없이 일상생활에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물건들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 어머니께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뭔가 이렇게 수학을 한다는 것이 아이한테는 더 훨씬 자연스럽게 놀이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네. 수의 순서수를 알려주기 위해서 숫자 1, 그리고 우리 탑을 한번 쌓아볼까 해서 숫자 1 다음에 순서수는 뭘까? 숫자 2. 이렇게 탑을 쌓아서 순서수를 알려주시고요. 휴지심이군요, 네. 저거.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휴지심으로 탑을 쌓고 구슬로 숫자를 통과하는 놀이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활동만으로도 아이들은 수의 개념과 공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전혀 공부 같지가 않아요, 진짜로. 이렇게 편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함께 노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는 수학, 서로 지치지 않는 교육의 핵심입니다. 앞에 도서가 굉장히 많은데 네네.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무슨 도서라고? 수학 도서라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또 그림책이나 이렇게 책으로 또 볼 수 있거든요. 도서를 통해서 또 네. 수를 익힐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수학 그림책은요. 그 자체만으로 예술성이나 문학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칫 어머님들이 욕심을 많이 내셔서 분해해서 많이 보여주세요. 학습지처럼 분해하거나 스토리를 무시하고 그 안에 있는 수학 이야기만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재밌는 맞아요. 그림책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 도서를 고를 때는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등장인물이 수학과 관련해 어떤 경험을 하는지 미리 파악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선행학습을 염두에 두고 무작정 수준 높은 책을 고르는 건 금물! 학습 효과도 없고 수학이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책이 다양하네요. 교구를 활용하는 PCP도 있다고요? 네네네. 우리가 흔히 학습지나 문제를 그냥 연산으로만 풀면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교구를 활용하면 아이의 흥미를 정말 많이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구를 활용해서 아이가 더 재밌게 수학을 더 놀이 위주로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아이의 발달 단계 맞는지 아이의 언어 수준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수학 개념이 잘 녹아 있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 교구를 했을 때 얼마만큼 흥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구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연결을 해주고 싶은데 네. 자칫 잘못하다가 그게 너무 놀이로만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네네. 일단은 교구 자체가 수학적 교구로 잘 만들어진 교구라면 그거 가지고 계속 놀이를 하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굳이 학습을 해야 된다는 목표의식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아이랑 즐겁게 놀이를 하면 그 안에 다 수학적 가치나 교육적 가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수학 교구를 다루는 활동은 아이들을 보다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시키는데요. 직접 만지고 다루면서 탐구 의욕을 높여줍니다. 교구를 통해 새로운 개념이나 원리를 확인하는 사이 아이들의 창의력은 자랍니다. 오늘 배운 교육 레시피대로 마음껏 요리를 한번 해보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아이랑 저희 집에 있는 교구들로 수학 놀이를 하다 보니까 수학이 너무 재밌어졌고요. 그리고 저희가 무심코 그냥 넘긴 사물들이 수학이랑 모두 연관이 된다는 걸 알게 되니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이게 표정에서 진짜 보여요. 네. 우리 예빈 친구는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저 어떤 느낌이었어요? 놀이공원 같았어요. 이렇게만 놀이공원 같았구나. 끝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맛깔나는 교육 레시피는 계속됩니다. 한 스푼 지금처럼.